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미러 코리아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아, 800 다이아몬드 디퍼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사운드미러 코리아의 대표이자 음악 감독인 황병준 대표님과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기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네. 어, 저는 2000년부터 여기 양재동에서 사운드미러 코리아라는 레코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어, 이 방에서만 거의 22년째 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laughs>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오래됐네요. 네. 네. 주로 어, 현장 녹음, 필드 네. 레코딩, 뭐 교회나 공연장이나 어, 야외에서 녹음하는 것들을 즐겨 하고요. 네. 스튜디오 녹음도 이제 어, 하고요. 그다음에 믹싱, 메스터링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은 특히 이제 아, 요즘 이머시브 사운드가 네. 음, 굉장히 유행이죠. 예, 유행이고 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영화 음악 작업은 벌써 사운드 작업은 거의 한2 0년 가까이 하고 네. 있고요. 이머시브 사운드는 한5년 전부터 이제 네. 계속 작업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은 이런 작업할 때 이제 모니터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지금 보니까 이제 BMW 800 다이아몬드 4세대 이걸 지금 입수하셨다고 제가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일단은 한 음, 며칠 들어보신 그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저는 그 일단 처음에 시작은 에어가로 오디오 네. 매니아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때 네,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대학교 때 이제 학교 막 감상실에 알텍 네. 뭐, 스피커에다가 맥킨토시 아, 네. 진공관 앰프에 네. 토렌스턴 테이블 이렇게 네. 판두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빈티지 오디오였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B&W를 알게 됐었고 네. 어, 때마침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일할 때 네. 저희 그 이프란드미러 본사에서 어, BMW 시리즈를 쓰고 있었거든요. 매트릭스부터 네. 그때 노트를 처음 나왔을 때. 존뉴튼 예, 그 맞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시리즈가 이제 변할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써왔고요. 네. 그래서 순지가 거의 뭐3 0년 가까이 돼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취미로 뭐 이렇게 어디 바꿈질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완전히 어떤 도구로 썼는데 그러니까 D3. 많은 분들이 D3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닛들이 다 바뀌고 완전히 바뀌었죠. 어 소리가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죠.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어, 한 일주일 들어본 결과로 어, D2S, D3 갔던 것하고좀그 방향은 비슷하지만, 네. 어그 정도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훨씬 더 좋아졌죠. 네.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중요하게 좋아졌다. 어떤 분들은 뭐다 그렇게 나눠서 말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네네. 전체적으로 작업하기 굉장히 편하고 디테일이 더잘 들리고 판단하기 네네. 훨씬 빠르게 네네.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환경에서는 D3 버전보다 훨씬 더 성취하기 여러 가지 좋은. 뭐 그런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EQ를 건다든가 뭐 네. 컴프레서를 먹인다든가 네. 리미터를 건다든가 리버브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네. 이게 훨씬 더 표시가 더잘 나고요 네. 제가 여기서 평소에 엄청 많은 음악을 매일 데일리로 듣기 때문에 어, 뭐 적게는 뭐 일곱, 여덟 시간 많게는 뭐 길게 작해야되 뭐 열몇 시간씩 듣는데 네. 항상 듣던 음악들이 또 더안 들리던 부분들이 들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테크니컬한 면은 안 읽었지만, 네. 하여튼 뭔가 저 지금 모양만 보면은 거의 변한 게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엄청 이뻐졌더라고요. 네. <laughs> 근데 소리는 너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뭐 D4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D3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단 BMW 오래 써오시면서 그니까 엔지니어로서 BMW를 어떤 선호하는 좀 특별한 또 이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엔지니어마다 모니터링 스피커들이 조금 그렇죠. 다르죠. 다 네. 굉장히 좀다그 엔지니어마다 선호하는 메이커 가또 네.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취향도 그렇고 네. 어떤 뭐 신체적인 구조 자체도 귀가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민족별로도 좀 다를 거예요. 아, 민족별로.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하이 족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우 쪽을 좋아하고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니까100%다 그렇다고 말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네. 어떤 유행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를 하기 전에 이미 오디오 매니아 내지는 레코드 컬렉터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뭐 많이 노력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턴테이블 시절 때부터. 그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 이제 CD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곰질 쪽으로 넘어가고, 음. DSD 쪽으로 계속 하면서 계속 제가 생각하는 어떤 네. 저희는 이제 프로덕션을 하기 때문에 네. 작곡하는 시점부터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공간 바로 연주자 바로 앞에서도 듣고 뭐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어떤 현장을 잘 살리면서 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 이건 어떤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현장보다 더 리얼하고 네. 더어 크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소리가 막 이렇게 막 커지는 볼륨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더 네. 다이내믹 레이지로 그렇죠. 더 알겠군요. 좋게 네. 전반적으로 더 네. 멋있고 어 우아하게 들리는 네. 게 녹음의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감을 살리지만 거기서 멈추면은 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네. 이뭐 쇳덩어리 같은 거두 개서 네. 있는데 거기서 이게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니까 네. 훨씬 더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에, 그런 실제 소리를 항상 듣고 그 소리를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전자 기기를 통해서 갖고 음.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랑 이렇게 나중에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어떤 파일이나 테이프나 음반이나 이런 걸로 네. 어떤 매체로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들어가죠. 그랬을 때 그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네. 그러니까 음악가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부합시키고 어, 잘 표현해주고. 어할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뭘까 했을 때는 음. 어 BMW가 굉장히 메리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여기 이제 뭐 스피커 외에 다른 이제 앞단에 뭐 앰프나 소스기기 이런 것들이 다 배치돼 있잖아요. 일반 이제 홈오디오랑은 많이 이제 다른 시스템인데 네. 한번 전체 시스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아마 일반적인 스튜디오에 가시면. 예. 네. 그 하이엔드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장비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모니터링 어, 생소한 장비들밖에 없어요. <laughs> 네. 저희는 제가 워낙에 에, 뭐랄까 처음으로 일을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레코딩 스튜디오를 가보니까 저는 하이엔드 오디오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쪽 모니터링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성에 안 차. 성에 차지가 안하죠 네. 네, 너무 제가 그 BMW 옛날에 네. 805를 들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아 예.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네. 학교 에 믹싱할 때 하, 학생이 맨날 스피커 들고 와서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 뭐야 막 그런 그런 네. 분위기였는데 아 어, 저희는 워낙 어 사운드미러 제 본사 같은 경우도 BMW를 거의 뭐 매트릭스 시리즈부터 써왔기 때문에요. 네. 네. 그니까 저희는 저희 작업에 가장 아 어, 일단 작업 속도나 어떤, 어떤 톤 같은 것들이 저희가 작업하기 편한 것들 장비들 중심으로 네. 꾸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하이엔드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장비들이 좀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프로 장비 중에서도 네. 하이엔드 한 성격을 가진 네, 네.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 하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을 부스트하는 네. 어떤 에소테릭한 그런 장비가 아니고요. 네. 그 에스토릭 그저 브랜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대역들을 내가 이렇게 듣고 싶다 해서 부스트한 그런 게 아니라 전제 네. 플랫하게 나오는 스펙상으로도 그렇고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장비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이내믹이라든가 그런 것까지요. 그래서 어, 보여드리면 일단 저희 뭐 끝단부터 오면요 거꾸로 네. 한번 볼게요. 신호 거꾸로 지금 네. 보시다시피 b n w 이제 801 네. 어, 센터는 802 네. D4 있고요. 그다음에 네. 서라운드는804 D4 되 있고 지금 파워앰프는 저희가 지금 어꽤 오랫동안 써온 게 M28 브리켓 케 M28인데요. 네, 네, 저 제품은 처음에 어, 출시됐을 때부터 바로 저희가 아, 한국에 네. 출시되기 전에 네. 저희 미국에서 바로 공수 받아서 네. 어, 쓴제품인데 저희가 시리얼 넘버 567번하고 1023번이 있습니다. 아, 시리얼까지 네. 네. 1, 2번은 본사, 네. 2, 3번은 저희 사운드 메러 본사 567번이 저희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걸로 이제 바이앰핑을 하고요. 네, 네. 패시브 바이앰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아, 프리앰프에서 그냥 어, 크로스오 s 거치지 않고 네네. 두 갈래로 Y자로 갈라갖고는 파워앰프 두개 끼워갖고 쓰고 있죠 네. 그래서 e cross of 이 h e 을 r o s s 을 f the c r o 저게 네. 거, 그 커런트를 c 기는 힘이 센데 저걸 그렇죠. 또 바이앰핑까지 해서 쓴다는거는 음. 네.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니 r 네. 요저 앰프 자체가 벌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네. 에 힘을, 힘을 잘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모노블록 세팅이랑 바이앰핑 세팅이랑 네.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청감상 어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음, 밀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에너지감. 네.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어떤 이벽 벽 전체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을 네. 주죠. 네. 바이앰핑이나 뭐 트라이앰핑 이런 것들을 하면. 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디오 프로페셔널들은 액티브 스피커를 많이 써요. 액티브는 이제 네. 내부에 그렇 그냥 네. 앰프가, 앰프가 이제 됐죠. 액티브 바, 액티브 바이앰핑이나 액티브 트라이앰핑이죠. 네. 네. 그러니까 소리가 말씀드린 대로 밀도감이라든가 어, 어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스케일이 어, 크게 들리죠. 네. 예. 네, 크게 들리죠.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점점 크게 듣고 싶은 소리. 아, 네. 예. 그게 정말 좋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녹음 자체도 그렇고 네. 예. 볼륨이 굉장히 커져도 뭐 이렇게 무대나 뭐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네. 예. 예. 점점 더 크게 듣고 싶은 예.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바이앰핑을 하게 되면 은 크게 그런 면에서 예. 파워가 달린다던가 그런 문제들은 네. 잘 없고요. 프램프는 저희가 메스터링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SPL에서 나온 메스터링 콘솔이 있습니다. DMC라고.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메스터링 단에 이제 인서트하거나 그다음에 사이드 쪽어 음, 음장감을 넓혔다 좁혔다는 아, 네. 그런 장비들이 이제 연결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프리앰프로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스위치인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아, 네. 어떤 어떤 소스를 어디로 보내고 아, 네. 뭐 네. 프로세싱을 뭘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 음. 다 하는데 여기 이제 볼륨 단을 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어 어, 사운드가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SPL 아마 프리앰프하고 D-컴버터하고 파워앰프도 평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워낙에 오디오 프로페셔널한테 이제 그런 네. 프로세싱 장비들을 많이 그렇죠. 만들거든요. 컴프레서도 요즘에는 홈 오디오도 예.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헤드폰 앰프도 굉장히 네.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또 봤었고요. 어, 그렇게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저희 D-컴버터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어, 저희가 브리캐스티를 굉장히 좋아해서 브리캐스티 원래 D-컴버터를 많이 썼었죠. 네. 예. 프레임도 썼었는데 어, 이번에 아,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니까 네. 코드로좀 개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저희는 코드 데이브를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 장비로 요건을 말씀드릴 때, 네. 그러니까 오디오 전대역이 평탄하게 들어오고 나오고 없이 네. 네. 나오고 그다음에 다이내믹 레인지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눌린 느낌이 전혀 없어야 되고 확확 나와야 되고 그런 네. 차원에서 뭐 오디오 매니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속도도 빠르고 그런 네. 해상도라든가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이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 좋고 다 그런데 이제 좀 너무 밝을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고역 쪽에 네. 탈색될 수 있는 네 네. 너무 차갑고 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에 코드 데이브가 나왔는데 어, 헤드폰 쪽 어, 그룹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있었죠 엄청나게 그렇죠. 히트를 쳤잖아요 네네. 휴고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휴대용으로 휴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위에 급이니까 플래그십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메스터링 작업하거나 믹싱하면 꼭 검청할 때 헤드폰으로 꼭 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어떤 노이즈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을까 해서 좀 작업할 때 편안하고 이제 좋게 들으려고 테이블 음. 어, 을 하나를 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인으로 쓰려고 안 하고 근데 이제 얘가 뒤에 거못하니까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아, 예. 딱 했는데, 어, 이게, 아, 소리가 너무 네. 괜찮은 거예요. 작업하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말하자면 가늘다든가, 예. 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네. 다이내믹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속도도 좋고, 그러니까 훨씬 작업하기에 정밀한 작업할 때더 음. 리빌링 한다 그러나요? 네. 더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작업 속도 빨라지죠. 음. 그리고 편안하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두 대가 있는 이유는 한 대는 저희는 이제 요즘은 거의 디지털 녹음이 저희한테 파일로 넘어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매스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단은 어 컴퓨터에 스플레이백을 하면서 그거를 DA 컨버전에서 아날로그로 바꾼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아날로그 장비랑 디지털 장비도 있는데 EQ 컴프레서 뭐 리버브 뭐 리미터 뭐 이런 장비들을 네. 거칠 때 아날로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DA 컨버터를 하나를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상태에서 프로세싱을 다 해서 소리를 만진 다음에 그거를 네. 다시 디지털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네. AD 컨버터를 쓰고 네. 그러면 디지털이 된 거를 다시 DA 컨버전에서 이제 확인 사사를 하는 거죠. 그게 네. 제대로 디지털로 들어왔는가. 그때 DA 컨버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개가 필요하죠. 음.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이 밑에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브을 쓰죠. 네. 그리고, 어, 프로세싱 단에서는 지금 사실은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요. 프로세싱 단에서는 이제 M 스케일러를 쓰니까 훨씬 또더 풍부한 소리가 나오고 훨씬 네. 더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세싱 할때 연결해 놨고요. 네. 이제 단도 이제 바로 이제 설치를 할예정으 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코드 데이브 같은 경우 저도 뭐 리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감흥을 받았던 기기인데 네. 어저 M 스케일러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쓰실 줄은 몰랐어요. 네, 네, 예. 네. M 스케일 M 스케일러의 그 사용 소감 엔지니어로서 네, 일단 뭐, 뭐 기본적으로 네. <laughs> 저희 그 음악 하시는 프로듀서 엔지니어들 네. 그 다음에 작곡가들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말하자면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음악에 훨씬 더 어떤 그 음. 어, 에너지감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더잘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엠스케일러를 거쳐가고 뒤에 음. 컨버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듣는다는 거에 엠스케일을 달아주면 아마 더확 음. 더 놀라지 않을까 싶고 네.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저희 케이블류들을 보면은 저희는 쓸데가고 네. 트랜스퍼런트 많이 쓰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많은 케이블을 다 들어본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는 장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케이블 길이가 이제 거의 킬로미터, 키로미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네. <laughs> 모든 케이블을 제거로 쓸 수는 없고, 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바깥에 녹음 나가면은.

몇번 했어요. 아직 후반 작업을 아, 안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대가 네. 많이 크고요. 케이블이 좀 무겁고 뻣뻣해서 되게 좀 다루기가 너무 불편하죠. 네. 그렇지만, 소리 좋으면 뭐, 이제 일단 채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저희는, 그런 프로페셔널 그 케이블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어,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공정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플랫하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딱 표준만 나오지, 이게 뭐랄까 확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라든가 그런 건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안이 이 안에는 거의 대대적으로 케이블을 해갖고 트랜스피언트 케이블하고 우리 실텍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은 바이앰핑할 때 고역은 쓸텍 저역은 트랜스피언트 네. 어, 쓰고 있고요. 아두 케이블 저도 어, 다 좋아하는 케이블인데 네. 그 대부분은 바이앰핑할 때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 어, 똑같은 케이블로 이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감독님처럼 이제 고역조각하고 자역조각 별도의 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저런 조합을 어~ 하신 어떤 이유 예 청감상 어떤 특징이라든가 네. 예 그런 게 있을까요? 그~ <laughs> 지금 저희 스피커 케이블이 레퍼런스 엑셀이거든요. 네. 그니까 러 굉장히 앰프 스피커 연결하면 너무너무 풍부하고 네. 뭐 해상도 살아있고 뭐~ 너무너무 장점이 많은 케이블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주문했어요. 아, 네. 그까 그러니까 페어를 주문해서 쓰려고 했는데 딱 달아봤는데 음. 좋긴 좋은데 뭔가 이 에, 조금 길이 덜들여진것 아. 같은 그런 느낌. 네. 오래 썼는데도. 아 원래는 이제 네. 고역하고 저역하고 그냥 똑같은 케이블로 네. 트랜스페어런트 하시려고 네. 원래는 네. 했는데 네. 이제 불만이 좀 생기셨군요. 네. 그 그러니까 전에. 어, 엑셀 말고 수퍼를 썼었거든요. 그렇죠. 고역은 쓸텍 쓰고, 저역을 수퍼를 네. 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5 넘어오면서 다 바꿨는데, 네. 뭔가가 양이 안차 아, 거예요. 그래서 네. 고역을 쓸텍을 쓰고, 저역을 쓰니까 딱 제가 생각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튜닝 로하우. 네. <laughs>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들어보고 내성향에 맞는 걸로 하시면 될거아요 네. 네. 예. 예전에,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인터뷰할 때그 네. 씰텍에 대한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아, 네네. 네, 네, 그얘기 한번 들려주죠. 네. 제가 저희 본사에서 근무할 때, 그러니까 네. 90년대죠. 저희 네. 제, 어, 제 사운드미러 본사가 씰텍 아메리카를 같이 했어요. 아, 네네. 네. 그래갖고 저희가 케이블이 좀 공급이 쉬우니까, 네. 제가 그때 마이크 케이블을 인터 케이블로 아, 썼어요. 고사를 누르셨군요. 그때 저희가 SACD가 처음 개발될 때. 9 8년9 9년 아, 이럴 때 네네네. 저희 회사도 이제 거기 소니 필립스하고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DSD를 거닝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 제가 실태 케이블을 그러니까 마이크 케이블을 많이 썼었죠. 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서라운드 녹음할 때 합창, 아카펠라 합창, 그러니까. 녹음할 때 제가 실태 케이블을 50m씩 다섯 가닥을. 아. 만들었어요. 스네이크를. 네. 네. 네, 그렇게 만들어갖고고 어, 마이 케이블로 썼었죠. 아. 결과 되게 좋았어요. 네. 네. <laughs> 상상이 안되죠. 네. 지금은 저희는 실제 케이블을 네. 못쓰고 젠스페런트 네. 케이블 마이 케이블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아, 스피커 보니까 밑에 이제 그 별도의 슈드, 슈즈도 쓰시고 네. 예. 보이는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하시면서 어떤 저런 액세서리에 대한 경험 네. 예 요런 것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어~ 제일 기본적인 어떤 튜닝은 뭐 케이블들 주로 많이 네. 알고 계시고 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서 케이블을 쓰진 않고요 네. 전반적인 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더 충실하게 나오기 위한 것을 네. 바라는 거고 일단 스피커 슈즈는 어 하이파이 스테이 트리플 스윙인데요. 네. 그저 그러니까 제품은 사실은 그 그러니까 6년 전에 D3가 나왔을 때 네. 제가 우연히 저는 악세사리를 크게 신경을 못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 네. 저희는 신경 쓰기가 너무 많아요. 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녹음돼야 네. 되고 또 보시다시피 뒤에 이제 프로세싱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뒤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트랜스퍼런 케이블로 거의 다 이제 다 만들어 네. 갖고 이제 길이 잘라서 해놨는데. 네. 어그그 그 정도 신경 쓰는 것도 사실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스피커를 BMW를 쓴다는 것 자체도 아마 보시면 포...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어 유명한 아주 크고 아주 거의 네. 스튜디오로 따지면 대기업의 그렇죠. 스튜디오들이나 하지 이런 개인이 하는 스튜디오에서는 전혀 할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신경 써야 될 일이 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 장비도 너무 많아요. 네. 어, 우연히 어, 어떤 인터넷 아티클을 봤는데 하이파이 스테이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봤는데 제가 워낙에 어, 음대를 다니기도 했지만 녹음을 하기 위해서 네. 워클럽을 다니기도 했지만 워낙에 저는 저기 공학도 공대 쪽 어프로치가 강했었어요. 음, 네, 엔지니어.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희도 어, 스파이크를 쓰고 어, 이 진동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읽어보니까 아 말이 된다 근데 이제 음. 여기다가 팔그 당시에는 800또 저희가 800D3를 네. 제일 빨리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 개발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이퍼이스테이의 사장님께 전화를 들어갔고나 이거 필요한데 혹시 좀 네. 테스트해 볼수 있냐? 음. 어,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laughs> 테스트를 해달라 그랬더니 어, 너무나 기꺼이 오셔갖고는 아, 네. 일단 기본 스파이크 가 달린데 어, 지금 달려 있는 거죠. 130mm 말고 네, 80mm 짜리를 네. 보내주셨어요. 아, 네. 그래그고는조긴 거리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슈즈만 갈았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b 드 w 슈즈는 이제 밑에 고무로 돼갖고남 그, 카펫 같은 거, 마룻바닥 손상 안 되게 네. 만들어 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넣었는데, 되게 소리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역을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딱 바로 중역이 딱, 너무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아, 중역대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해석하자면, 이, 진동이 오면, 바닥으로 진동이 타고 내려가는데, 네, 네. 스파이크를 달아도 진동은 바닥을 움직이고 움직인 바닥이 또 스피커를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디스토션이 생기거든요. 음. 근데 그게 엄청 억제가 되니까 중역이 엄청 깨끗해지고 보컬이 가운데 소리 보컬 같은 게 완전히 딱 맺히고 시끄럽던 소리도 다 없어지고 네. 그리고 살짝 더 뒤로 갔는데 더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 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저역이 더 내려가요. 아, 네. 고형도 깨끗하고, 네. 스테이지도 더 넓어지고, 방이 한 1.5배 좀 커진 느낌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외에도 네. B&W 워낙 오랫동안 세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사용을 하셨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스튜디오 이제 마스터링 엔지니어로서 바라보는 뭐 소리에 대한 기준, 이것과 일반적인 오디오 매니아들이 또 소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B&W 사용하시면서 어떤 BMW의 운영 팁이랄까?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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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네. <laughs> 제가 오디오 쇼를 가도 그렇고 오디오 샵 어,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신데도 가봐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네. 훌륭하죠. 저희 아,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이쁘고 멋있고 네, 우아한데 네. 그러니까 사운드는 제가 익숙한 사운드 그러니까는 제가 기본적으로 주관 사운드는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레코딩된 그대로 어, 어디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가 억눌리거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Frequency Range 네, 네. 주파수 대역도 마, 마찬가지고 어떤 어, l o u d n e 가 나왔을 때 a t t 같은 게 나왔을 때 그거를 에, 느리지 않거나 c o m p r e s s 되지 않고 눌리지 아, 네. 않고 그러니까 쑥쑥 뽑아내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뽑아내는 네. 스피커나 앰프나 그런 장비들이 네. 필요하지만 또 그, 그거를 아무리 그렇게 좋게 나오더라도 네. 이공간 이 안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그 그 공간이 없는 프리필드에서는 네. 소리가 무향실에서 막 들으면 너무 네. 이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이니다르죠 이어폰, 네. 네. 헤드폰은 거의 좀만이잘 끼면 네. 거의 컨트롤이 되잖아요. 네. 데 네. 이거는 방하고 떠나, 방을 떠나서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런 큰 스피커들. d 3 때도 그랬지만 d 4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스펙상 네. 어, 제가 알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dB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6dB 예. 이 레인지 안에서 제가 알기로 이거 마이너스 어 14헤르츠인가 13헤르츠까지 내려가요. 네네. 그 말은 2 0헤르츠까 20부터 20부터 한25,000 30,000까지가 그냥 플래시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밑에 소리가 일반 가정에서 틀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laughs> 난리가 나죠? 그렇죠 보통 방이 이제 생긴 게육면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제 네, 방은 네. 이제 출리트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삐딱삐딱하고 이런데 육면체가 되면 이제 스탠딩 웨이브 그렇죠. 베이스 모드가 세개에서네개 네. 생기는데 네. 그게 엄청 부스되거나 딜이 생기고 네. 그러면 베이스만 문제가 될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소리라는 거는 완전히 그 윗대역까지 다 이제 영향을 음향의 그런... 법칙이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게 튀어나오면 어떤 게 들어가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못하면 아무리 비싼 스피커를 사, 사거나 네. 그래 봐야 네. 테슬라 S 플레드를 네. 1.99초 있는 걸 사갖고는 네. 맨날 50km를 다니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에 만약에 방을 하실 수 있으면 그 스피커를 네. 드리는거 좋은데 네. 네. 방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플로어 스탠딩 중에서 제일 작은 거8 0 아. 4나805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소리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비싸 비싸고 어 이렇게 막 와이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녹음할 때, 도을 때는 어떤 방을 가면 은 너무 너무 이상해서 도저히 어 들을 수가 없는 방들이 있어요. 네. 제가 들고 다니는 스피커 이제 8 0 5 7 0 0막 들고 다니는데그럼 네. 헤드폰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음. 판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바, 헤드폰은 또 또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뎁스라든가 네. 리버브 이런 거. 네. 그래서 스피커 운영하실 때어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이제 산다 스피커 가 있지만 네. 오디오를 가급적이면 가운데 안 두시는 게 좋아요. 아네 네. t 네. 네. 그러니까 스가 훨씬 덜 느껴져요. 네. 중간에 이제 네. 막 오디오 렉이나막 컴포넌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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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옆벽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TV 놓고 이제 네. 그러면 사실 가운데에 뎁스 듣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포커싱도 네. 잘안 잡히고 뒷벽하고 옆벽에서 최대한 들수 있는 만큼 좀 많이 뛰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네. 1 m 이상 뛰기를 권하고요 네. 그~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방은 특수한 방이라 뒤에 이제 베이스 트랩이 서 있는데 베이스 트랩이 있으면좀 뒤쪽으로 더 확, 벽이 확장된 것 같은 효과 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이 정도거든요 그래도 지금 전면 유닛에서 뒷벽하고 보면 거의 1 m (50) 네. 넘거든요 네. 네. 그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인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네. 설치하는 방법이황금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홀수 배로 이렇게 쪼개 갖고 어떻게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어떤 원칙들을 좀 보시고 하셔야 되지. 네. 아, 중요하고요. 저런 네. 큰 스피커를 쓰려면 베이스 트랩 같은 트리트먼트가 네, 반드시 네. 필요해요. 네 그거는 어떤 커튼이라든가 이런 저희 보이는 저런 네. 디퓨저, 어퓨저 이런 것들, 네. 디프렉터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내려가 봐야 250Hz. 그렇죠. 흡수할 수 진짜 있는. 진짜 많이 내려가 봐야 250Hz. 250Hz. 네. 200Hz 밖에 안 돼요. 네. 고, 고르게 나올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베이스는 쉐입을 바꾸든지 아니면 베이스 트랩블꼭 설치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방에 베이스 트블이 지금 한 40개 있거든요 지금 안 보이지만 아 그렇군요 네, 보이지 네. 않는 네. 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스탠딩 웨이브 생길 수 있는 모드가 4개라고 보면 네. 각 모드마다 한 10개씩 들어 있어요 아, 네.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스피커가 마음껏 소리를 낼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은 네. 이제 너무 어, 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베이스의 부밍. 딥하고 분명이 네. 말도 못하죠 네. 네. 그러면 오디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실제 요즘에 어떤 작업했던 네. 부분들. 이런 지좀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 어 작업했던 것 중에 좀 인상에 남는 그런 작업 뭐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그 게임 음악 작업을 좀 했었는데요. 아, 게임 음악이요? 예. 어. 그니까 요즘 뭐 유행이 이제 돌베트 모스나 오로스 3D. 그렇죠. 예, 이머시브 사운드인데. 예. 그니까요 게임 티저 영상들 몇개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음. 실제 녹음부터 같이 했었어요. 예. 롯데월드 합창단 뭐한 120명. 와우. 그 옛날 리니지. 네. 리니지 주제 음악을 새로 이제 아. 편곡해 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반제 지원 같은 그런 사운드를 원하셨어요. 네. 그렇고 현장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영화 목악들 들어 보시면 예. 어떤 그 컴퓨터 음악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인 소리들이 있죠. 네네, 막 그런... 서브 우퍼 써야 되고 이런, 이런 네. 소리들도 엄청 트랙 많이 들어가고. 네. 그 그러니까 트랙 수가 한300 트랙? 네. <웃음> 직접 <웃음> 저... 그 녹음부터 마스터링까지 다예 담... 예. 하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에스모스 믹스를 예. 했었고요. 그래서 예. 예. 어, 재밌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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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트랙이면 이제 아... 그러니까 악기 수가 300개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예? <laughs> 예. 예. 찾아볼게요. 예.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네. 그래미상을 엔지니어링 그쪽 부분에서 두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작업했던 그 음반들, 예. 앨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음반은 그 낙소스에서 나온 엘머 겐트리라는 오페라요. 네. 예. 그래서 로버트 알드리치라는 지금 살아계시는 아, 네. 60대의 작곡가 작품인데 플로렌타인 오페라 밀워키에 있는 아, 네. 오페라단에서 실상 공연했었고요. 그때 이제 금반이 그 어, 베스트 엔지니어 상을 받았었고요. 2 0 1 6년도에 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어, 베스트 엔지니어 상에 노미네이션 되고 그다음에 네. 합창상에 노미네이션 되는데 엔지니어 상은 어, 저희가 못 받았고 아, 네. 어, 합창상을 받으면서 합창상을 받으면 어, 엔지니어한테 트로피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라마이노프. 네, 네. 어, 철학이도 네, 네. 저도 되게 캔, 예.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예, <웃음> <같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켄사시티 코랄하고, 피닉스 코랄. 네, 네. 찰스 브루피치하고 그렇죠. 어, 음악성이 너무, 너무 있죠. 네, 네. 서라운드 에세이시티. 네. 그런 것 같죠. 네. 이제 녹음, 이제 뭐,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아, 뭔가 음향 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랄까요? 네. 이런 게좀 있을까요? 뭐, 별일이 다 있죠. 예, 네.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네. 어. 그저께 경주 박물관에서 네. 어, 전화가 왔고 작년하고 원래 두번 했는데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에밀레종. 아, 성덕대왕 네. 신종이 경주 박물관 그 마당에 있어요. 아, 네. 제 옛날에 우리 왜 세종문화회관 가면 공연 시작하기 전에 네. 에밀레종 소리 틀어 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기벌레 선생님이 너무 마신.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시점에 사람들이 박물관에 못 들어오니까 이 종소리들을 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박물관에서 성덕대왕 신종으로 뭘 해야겠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올 때 조용하니까 제대로 녹음을 해보자. 아. 그래갖고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네. 녹음을 했는데 그 주변이 기차도 지나다니고 아. 소위 말하는 그 상업도로 있죠. 네, 네. 화물차 많이 다니는 네네.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네. 우리가 녹음을 해보니,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쉽지 않았 <laughs>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녹음했요 아, 차가 안 다니는 시간을 네. 좀 골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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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이 종을 안친 지가 십몇 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계속 야외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녹음하면서 느꼈는데, 이제 안개 같은 게 끼면은 네. 바다가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안개가 완전히 비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집비가다 젖었더라고요. 아. <laughs> 한두 시간 밖에 어졌는데도 그래갖고 이 종이 엄청 부식이 이제 진행돼갖고는 혹시 음. 잘못 치면 깨질 수 있다. 그래갖고 종을 못 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이천대백 년을 그렇죠. 버텨오면서 예. 사람들의 염원을 이렇게 올렸다. 맨날 예, 예. 그런 종인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십몇 년못 치다가 이제. 만약에 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기 때문에 <laughs> 몰래 네. 쳐야 되는 거예요. 녹을 못해요. 네네. <laughs> 그리고 완전 비밀작전으로. 언론도 전혀 안 뿌리고. 네. 치고 나서 이제 쳤다고 하려고. 아. 딱 했는데 총을 한열몇 번을 쳤거든요. 작년에. 네. 그, 무사했나요? 조용히, 그러니까 차가 막 지나가다가 2시 반 넘어가고 이러면 네. 기차도 끊어지는데 화물차는 또 새벽에 다니고 이러는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피해갖고, 이제, 조용해졌다 싶으면 딱 치면, 네. 또 소리가 딱나고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몇 번을 쳤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타종하시는, 네. 이 보신각 종 치시는 분이 오셔 치는데, 아, 예. 그 아무나 이렇게 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뭔가, 절대 기술, 세게 치면 힘, 안 된다. 힘과 뭔가 네. 스피드와 이런 거잘 맞춰서. 그렇죠. 쳐야 이딱 맞을 때딱 합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딱 직각으로 잘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너무 세게 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게 종을 세게 안 치면, 네. 특히 이상덕대왕 신종은 제가 안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아, 예, 예. 종 두께가. 어마어마할것 같은데요. 엄청 두꺼워요. 제일 두꺼운 데가 20c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거의 네. 수십 톤이에요. 이게, 이게 매달려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살살 치면 전혀 안 울어요. 그럼음 음. 이러고 끝이에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계속 나가 가지고 더 세게 더 세게를 외쳤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변 소음이 클수록 더 세게 쳐줘야지 말하자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가 올라가서 네. 소음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살살 치면 소음이 더큰 거예요. 어떤 때는 네. 그런 음. 황당한 일이 있었고. 또이 외부인은 차단을 했지만 네. 또이 음향 연구하시는 분들을 또 초대를 하셔갖고 음. 음향 연구하시는 아, 분들이 네, 네. 또한열대명 오시고 네. 박물관 직원들이 다 퇴근 안 하고 네. 밤을 샜어요 같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laughs>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 어 그래 갖고는 열몇 번을 쳤는데 딱두개 네. 건졌어요 아. 그리고 이게 디케가 엄청 길어갖고 거의 네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저세계치문3 4번 가거든요. 네. 그냥 30초만 지나버려서 주변 소음이 더 커요. 아. 그래서 이제 뭐 편집할 때그 정도로 네. 끊어야 됐었고. 굉장히 스릴 있는 작업이었겠네 네. 다행히 이번에는 어, 종을 좀 세게 쳤어요 제가 계속 아.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 만약에 종을 더 이상 못 치면 네. 우리 후손들은 네. 이렇게 밋밋한 종소리가 에밀리 종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 너무 안 된다. 네. 칠 때마다 펴웠어요 그때 정말. 세게 치신 거예요. 아, 어떻게 네. 보면, 은 담당 연구사님이 사실 책임이 본인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생기면. 훼손이 되면. 네. 네. 저는 믿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득했어요. 종은 태생이 울리려고 했는데, 이게 네. 이제 네. 수명을 다해갖고,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대로 울려도 되지 않겠냐. <laughs> 우리 우선들한테 제대로 된이모티브 네. 사운드로, 저희 DSD 256으로 녹음했거든요. 아, 네. 좋은 난해 도죠 좋을 거예요. 예. 여기 파일 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예. 아. 여기 서 저희도 못 들었어요. 지 네. <laughs> 기대가 되.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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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바 녹음 저도 이제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사바 녹음에 관련된 좀 에피소드가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티베트라는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중국하고 네. 인도 뭐 이쪽 접경이잖아요.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티벳 영토들 그렇죠.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네. 두 번을 갔었는데 한 번은 중국 쪽으로 들어갔고한 번은 인도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두 번째 그니까한번 중국 쪽으로 들어간 음원들은 그냥 랜덤하게 막 절에 그냥 들어가고 녹음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수도원 쪽하고 네. 협의를 해갖고는 아주 잘 소리 내시고 악기 다루죠 하는 스님들로 협의를 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이 3,000m 고지에 있는데. 일단, 비행기를 타고, 어, 뉴델리에서 갈아타서, 네. 이제, 그쪽, 인도 접경에 있는 공항으로 떨어져서, 네. 거기서, 250km 떨어진 이제 수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네요. 네. 근데, 거기는 평지고, 거기는 네. 3000m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250km밖에 안 되는데, 네. 어, 8시간이 걸려요. 와. 자.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길이 대충 어떤지 아시겠죠? 네. 그, 그러니까 거의 길이 없는 데를, 네. 4x4 같은 걸 타고, 이렇게, 그냥 거의 사, 뭐, 계속 산악지대. 에, 저, 에, 저, 가다가 웅덩이도 뭐 있고, 뭐, 네. 내려서 밀고, 뭐.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난 아니게 겁나게 운전해요. 아. 인도, 인도 분두 분인데. 네. 맨 처음에 이 밤이 된데 라이트를 안 키는 거예요. 네. 그니까 이걸 차 네, 어떻게 문자가 가는? 문자가 귀한 데니까. 네. 너무 아끼는 거예요. 아. 보름달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경치는 정말 끝내주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laughs> 가다 보면. <laughs> 라이트를 안 켜고 그 산길을.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를 네.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타고 가다 보면, 차들이 추락해갖고, 이렇게 네. 사고 나가고, 납작해갖고, 박살 난 차들이 한두 개씩 네. 보여요. 그러니까, 차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네. 추락을 할 때, 벨트를 메고 있으면, 얄짤없이, 같이 차랑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벨트를 안 하고 있으면, 뛰어내릴 수가 있잖아 뛰어내릴 수가 있 그러니까 아. 가서, 이제, 스님들을 만났는데도, 스님들도, 네. <laughs> 차 타고 어디 가면, 절대 벨트 하지 마라. 근데 어 여덟 시간을 그렇게 가니까 이게 예. 계속 울컥울컥 하잖아요. 정말 어막 너무 힘들었어요. 와, 엄청 고생하셨네요. 올라가서도 이제 약간 뭐 고산 증세가 심한 건 아닌데 예. 이제 거기 수동원인데 이제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분들 일찍 주무시는데 7, 8 여덟 시때밀 끝나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때까지 계속 하시니까 일단 그거를 스케치를 매번 녹음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잠을 잘못 자죠. 예. 계속 백업하고 네. 네, 그러고 어, 또재밌었던 거는 그 수원에서 이제 그 기본 녹음 세션을 하는데 이 시계가 뒷벽에 걸려 있었어요. 네. 시계가 굉장히 높이 걸려 있었거든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저 어떻게 빼지? 시계가 딱딱딱딱 딱딱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녹음하는 데 너무 조용하니까요. 고산, 고산이고 이러니까저시계 어떻게 빼지? 그런데 그 찬탄 스님 중에 젊은 분이 세분 계셨어요. 네. 문제 없다고 딱 하더니, 이 목마를 딱 타고 세 명이서, 네. <laughs> 완전 소림사예요. 아, 세 분, 3층으로. 네, 이렇게 3층으로. 딱 빼는 거예요 <laughs> 그래갖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친해져갖고, 스님들하고. 네. 나중에, 저희 음악 감독님하고, 김태성 음악 감독님하고, 저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그, 티벳 전통 의상도 한분 주시고, 주시고, 그래갖고, 아, 같이 예.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럼 좀 마지막으로, 그, 사실 이 현장음과 재생음 이쪽을 다 다루시잖아요. 녹음도 네. 하고 마스터링도 많이 네. 하시고 공연, 또 네. 라이브 공연 실황도 하죠. 그렇죠. 하는 것도 이게 전체 이런 분야를 다그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 오디오 매니아들 네. 네. 그분들을 또 바라보는 시간은또 다를 거고 네. 그래서 그 엔지니어로서 뭐 오디오 매니아들 앨범 최종 작업이 끝난 이 마스터 음원을 즐기는 오디오 매니아들한테 어떤 어뭐 조언이랄까요? 네, 한마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있으시면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예.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전부 다그 작가의 손을 떠나면 해석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유도가 있는 건 너무 너무 좋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 말하자면 저희가 프로덕션 단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가, 작곡가, 연주자 예. 그다음에 엔지니어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이 협업해서 이제 음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원을 만들 만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스튜디오에서 최종 작업을 할때그 음. 계속 거쳐오면서 녹음, 믹싱, 편집 네. 그다음에 에스터링 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음악가가 어, 자기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시스템이 저희는 좋은 시스템을생각하는다레 시스템. 네. 그래서 한 분쯤은 그러니까 레코딩 스튜디오 엔지니어 프로듀서 예. 최종단에서 어떤 식의 소리를 어떤 퀄리티 소리를 듣는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왜 쓰는지 아, 예, 예. 그런 관심이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을것 같아요 음. 그러면 훨씬 더 어, 작가의 어떤, 의도를 잘 파악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음악적 네. 의도도 있겠지만 어떤 음향적 그렇죠. 어떤 의도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레코딩 스튜디오에 쓰는 장비들도 좀 한번 바라보시는 네. 것도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오디오 어, 취미라는 게 굉장히 기쁨을 주고 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죠. 여때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좌절감도 주고 스트레, 후회도 완전스레스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을 수, 수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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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좀 전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 룸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룸에 맞는 오디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네. 오디오는 훨씬 더 뛰어난 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네. 그 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일단 컴포넌트 매칭이나 예. 뭐 스피커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음춤이 어쿠스틱 환경 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네 인터뷰 여기까지 수고셨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